이번 신규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자동차가 추가가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저는 아마도 이 차가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해요. 1인승의 베네벡터 LM87 291만 5천 달러. 일단 크리거보다 비쌉니다.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마찰력은 최대치에다가 최고속도, 가속력, 제동력 다 좋아요. 바로 이제 성능을 보러 갈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모드로 갑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베네벡터 LM87. 바닥에 눌려있는 납작한 차체,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타는 곳만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1인승이에요. 앞쪽 유리창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 본넷 같은 경우는 미끄럼틀처럼 밑으로 쭉 내려와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의 전고를 봐주세요. 완전 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방지턱은 당연히 못 넘어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구조물 안으로 범퍼가 들어가는군요. 이게 만약 실제 차였으면 범퍼가 갈렸을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 안테나가 두 개 달려있네요. 이게 뭐지? 문짝 주변에는 에어덕트가 뚫려있는데 디자인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능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뒷바퀴 앞에 배기구 달려있고요. 뒤쪽에는 엄청나게 큰 윙까지.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어? 문짝이 완전 직각으로 올라가죠? 이런 걸 바로 걸링도라고 합니다. 갈매기도. 근데 걸링도의 단점이 자동차가 전복됐을 때 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차를 뒤집었어요. 머리에 살짝 피가 쏠리고 불편하군요. 여기서 내리시면은 문짝을 뜯어야 돼요. 이렇게 뜯고 기어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앞쪽 후드를 볼게요.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이 스플리터 보이시나요? 완전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일단 이 친구는 치우고 저로 가세요.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리고 양쪽에 호수가 달려있어요. 이 호수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타이어에 홈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F1카예요. 다음 있는 뒤쪽에 엔진룸. 오마이갓,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이제 내부로 볼게요. 일단은 확실히 좁고요. 시트도 굉장히 작아요. 가운데 뭐 소화기 있고. 제가 타보겠습니다. 레이싱 핸들, 이 핸들에는 에어백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버튼들이 가정용 자동차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딱 레이싱에 필요한 것들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차랑 비슷한 차가 이미 그 타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니스 S80RR. 이 차도 마찬가지로 1인승에다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개조가 전혀 안 된 상태고요. 드래그 레이스 바로 갈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까지. S80도 그렇고 LM87도 그렇고 둘 다 살짝 휠스핀이 있군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비교해볼게요. 스타트. 먼저 LM87,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손의 각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스무스하게, 그리고 접지력도 좋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악셀 조절 뭐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쌩쌩 잘 나가줍니다. 다음에는 S80 스타트. 얘도 핸들링 진짜 좋아요. 그냥 자동차 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얘도 뭐 진짜 너무 좋은데? 완료. 자, S80이랑 LM87이랑 뭐가 더 좋은지 저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둘 다 개조가 안 된 상태. 시속 80마일에서 악셀 밟고 왼쪽으로. 이 정도의 손해각. 이번에는 안정성 테스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얘는 보통 자동차가 아니에요. 핸들 몇 번 돌린다고 해서 차가 털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바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다음에 머플러, 옆에 달린 배기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고급 타원형 골라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릴, 트윈팬 골라드릴게요. 그다음에 후드도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뭔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린 스트리트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다음에 상징. 이런 들은 상징을 진짜 화려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뭘 고를지 모르겠군요. 일단 도색부터 정할게요. 메탈릭에서 토리노 레드. 그 다음에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2차 색상도 아이스 화이트. 상징은 아토믹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미러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머드가드는 1차 머드가드. 다음에 차광띠 이거 꼭 달 필요가 있나 이거?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 스플리터 바닥에 낮게 깔린 스플리터가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 볼트 스플리터. 이번에 스포일러 볼게요. 종류가 엄청 많지만 특별히 많이 바뀌지 않고 그냥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카본 컴페티션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플러그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뭐야 이거? 지금 앞쪽 스프리터가 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바로 직진 성능을 볼 건데 크리거랑 토레로 엑소랑 같이 달릴 겁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처음에 휠스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아니에요.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가속력 훌륭하고요. 차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100마일 돌파. 118. 120마일.
지금 대략 123마일, 속도가 여기서 더 이상 빠르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용 맵을 만들었는데 어떤 차가 가장 빨리 지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여기서 흙을 한번 달려볼거예요. 참고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요철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벌써부터 뭔가 불안합니다. 왼쪽으로 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한번 꽝. 오케이 세상에. 오 마이 갓. 이런 흙길은 얘한테 진짜로 안좋아요. 막 차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이고 안돼요. 이거 안돼 안돼 안돼. 그렇다면 이제 LM87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분명 좋긴 좋은데 막 엄청 뛰어나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